없으니까 이 상태에서 일단 팁을 조금 더 어떻게 설명을 해주지 않는다는 거죠. 뭐죠? 너 박 잡고요. 반죽에 나와 있는 대로 음에 높나가는 듯하지만 마지막 그 끝나는. 안녕하세요, 색소폰 연주자 장인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샘여림의 정의에 대해서 해볼 텐데요. 먼저 샘여림이란 무엇인가부터 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음의 세고 여리고 그 세기를 말하는 것인데요. 먼저 음악 용어로서 피아노 그리고 포르테가 있습니다. 피아노는 여리게라는 뜻이고요. 피아노라고 읽고 씁니다. 포르테는 세게라는 뜻이고요. 포르테라고 읽고 씁니다. 피아노와 포르테를 기준으로 피아니시모, 메조피아노, 메조포르테, 포르테시모 이렇게 점차적으로 세기를 조금 더 세게 해주는 표기들이 순서대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메조포르테와 메조피아노는 조금 헷갈리는 용어이기도 한데요. 기본적으로 저희 TV 볼륨을 줄일 때 혹은 키울 때를 생각하시면 조금 더 수월하실 것 같습니다. 내가 가운데를 기준으로요. 이거 조금 여리게, TV를 조금 여리게 줄여야겠다 라고 했으면 10에서 시작한 것이 8로 줄어들겠죠. 그것이 조금 세게, 조금 크게 틀어야겠다 라고 하신다면 10으로 시작하던 볼륨을 12로 올리시게 되겠죠. 이거와 같이 세게 혹은 세게 세게 이와 같이 포르테, 포르테, 포르테 혹은 피아노, 피아니시모와 같이 여리게나 세게를 반복함으로써 가장 여리게, 가장 세게를 표현할 수 있는 용어가 됩니다. 이것은 음악 용어에 대한 정의이고요. 음악 용어에 대한 정의가 조금 이해되셨다면 색소폰으로 연주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여러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색소폰은 날숨, 날숨의 컨트롤이 가장 중요한데요. 날숨의 에너지를 컨트롤함으로써 같은 음 혹은 다른 음을 낼 수도 있고요. 같은 음에서도 샘, 여림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 날숨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숨을 조금 더 내뱉는 호흡을 조금 더 깊게 나눠보자면요. 양과 속도 그리고 종합적인 압력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되는데요. 바람의 양은 많으나 속도는 느릴 수 있고요. 바람의 양은 적으나 속도가 빨리 나갈 수 있겠죠. 1초에 지나가는 바람의 양이 많으면서 바람의 속도는 느릴 수가 있고요. 1초에 지나가는 양의 속도가 적으면서 바람의 속도는 빠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을 통틀어 압력이라고 적어두었는데요. 이 세 가지를 분리하는 데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 음을 여리게 혹은 세게 불 때 내가 어떤 식의 호흡 조절로 인해서 여리게 부는지 세게 부는지 조금 더 이해하시기 쉽게 제가 나누어 보았습니다. 먼저 같은 음을 불 때는요. 절대 바람의 방향이 바뀌지 않고 일정하게 진행하면서 여리게 불 때는 바람의 양을 조금 더 적게 넣어주시면서 속도를 천천히 느리게 점점 느리게 줄여주신다면 메조 피아노에서부터 조금 더 여린 소리가 나게 될 거예요. 또 바람의 양을 조금 더 많이 내뱉으면서 속도를 점점 빠르게 보내주신다면 압력이 높아짐으로써 조금 더 센 소리가 나오기 쉽다라는 거죠. 이 음에서 롱톤에서 연습하실 때 한 음에서 롱톤으로 연습하실 때는 꼭 바람의 방향성이 일직선이 되도록 멀리 바람의 방향이 바뀌지 않고 일직선이 되도록 멀리 불어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이제 제가 한번 불어보겠습니다. 연주 방법은 저음과 고음 그리고 중음역이 조금 다른데요. 일단 가장 연주하기 쉬운 중음역대부터 연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토 기준으로 시 잡고 연주하겠습니다. 시음을 기본적으로는 여리게 한번 그리고 세게 한번 불어보시길 권장드립니다. 여리게 한번 불어볼게요. 세게 불어봅니다. 여리게 불었던 그 음의 날숨의 방향성과 에너지를 기억하신 후 바람의 양과 속도를 늘려서 세게 불어주세요. 다시 한번요. 어떠신가요? 바람의 방향이 바뀌지 않고 음의 높, 낮이는 변하지 않고 세기를 점점 세게 하는 연습을 해보실 텐데요. 음악 용어로는 크레센도라고 말하는 점점 크게를 한번 같이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아노부터 시작해서요. 포르테로 점점 크게, 그러니까 바람의 양을 조금 더 많이 보내주시면서 속도를 점점 빠르게 올려주시면서 압력이 전체적으로 올라가도록. 이때 절대 바람의 방향이 바뀌지 않고 가장 중요한 건 피치가 변하지 않도록. 제가 다시 해보면요. 세게 불면서 피치가 내려가거나 음이 흔들리는 경우는 포르테가 잘못된 포르테이니까요. 내가 버틸 수 있는 만큼의 포르테를, 가장 센 음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반대로요. 포르테에서 여리게 하는 연습을 해볼게요. 음악 용어로는 디크레센도라고 하는데요. 점점 여리게 이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점 여리게 배에 포르테를 먼저 시작하시려면 배에 아까 불었던 포르테의 느낌을 기억하시면서 폐 힘을 주시고 그대로 유지하시면서 다시요. 이렇게 점점 여리게 하시면서 바람의 양과 속도를 조절한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피치는 건들지 않고 피치는 음의 높, 낮이는 변하지 않으면서 점점 여리게, 소리가 여리게 나는 연습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중음역대 음은 이렇게 일정하게 바람이 진행하시면서 일정하게 바람의 양이 줄어들고 양이 늘어나면서 속도도 줄어들고 늘어났는데요. 저음과 고음에서는 조금 조절해야 되는 부분이 다르다는 점 인지해 주시면서 제가 점을 한번 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음에서는 전체적으로 바람이 관의 낮은 부분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속도는 조금 느리게 들어갑니다. 포르테나 피아노는 조금 차이가 있겠지만 중음역에서 차이가 났던 만큼 큰 차이는 나지 않고요. 바람의 양을 조절함으로써 속도는 일정하게 유지해 주시고 바람의 양을 조금 더 세밀하게 조절해서 피아노와 포르테를 연주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시요. 자, 이렇게 한 음을 연주하실 때는 최대한 멀리 분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바람의 양과 속도를 생각하시면서 피치가 움직이지 않도록 연습하시는 거예요. 다음에 고음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옥타브 라 연주하실 때는 아까 저음과 비슷한 느낌으로 바람의 속도는 굉장히 빠릅니다. 전체적으로 높은 압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높은 압력을 그대로 유지해 주시면서 양과 속도를 조금 조절해 주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모든 것은 중음과 저음 그리고 고음이 조금씩 차이가 나니까요. 그 느낌을 외워보시고 몸으로 익혀보시길 권장드립니다. 한번 연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가요? 고음은 여린 소리를 낼 때도 굉장히 높은 압력을 그대로 유지해 줘야 하기 때문에 일정한 압력을 유지하시면서 바람의 양과 속도를 조절해 주시, 양과 속도를 조절하여 여리게와
세기를 조절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중음, 저음, 고음을 연습해 보셨다면요. 모든 음의 롱톤 연습하실 때 저희 여린 소리, 센 소리 혹은 점점 커지는 소리, 점점 여려지는 소리를 연습해 보시길 바라고요. 롱톤에서 충분히 내가 샘여림을 조절하는 게 익숙해졌다라고 하실 때는 인터벌 연습, 간격 연습, 음정 연습하실 때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떠신가요? 이번 영상이 좋으셨다면 아래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또 저희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 (목소리) 안녕하세요. 색소폰 연주자 장인영입니다. 드디어 색소폰 레벨 9 초급편, 중급편이 출판되었습니다. 교재 구매 방법은 아래 자세히 보기를 참고해주세요. 장인영 색소폰 TV의 정식 교재 색소폰 레벨북이 출간될 수 있도록 응원해주시고 격려해주신 구독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정보 올릴 수 있는 장인영 색소폰 TV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